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일꾼은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일꾼보다 유난히 뛰어났다. 어느 날, 왕이 포도원을 찾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일꾼과 함께 포도원 안을 산책하였다. 유태인의 관계대로 일한 대가는 동전으로 매일 지불되었다. 그날도 하루의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돈을 받아가려고 차례로 줄을 섰다. 일꾼들은 모두 같은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능력이 뛰어난 그 일꾼도 같은 금액의 돈을 받자 다른 일꾼들은 왕에게 항의하였다. 이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건 불공평해요.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26세의 나이에 죽은 랍비도 다른 사람들이 100년에 걸쳐 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이 했다. 사람은 얼마 동안 살았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교훈.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지? 이제 더제 살짝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 건강한데 나쁜 거는 거다. 아, 아닌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을 했을? 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아빠 그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떠올랐는데, 알아? 저도요. 그가. 뭐죠?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계속 6시까지 계속 일꾼들을 한 명씩 데려왔는데 1시부터 계속 일한 사람들이랑 6시에 불러온 사람이랑 돈을 똑같이 줬어요. 왜냐면 그 1시부터 온 사람들은 이렇게 주인 눈치도 보면서 그냥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대충하기도 했는데 6시에 온 사람은 이렇게 뭐지?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렇게 그 2시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줬어요. 그건 몰랐네. 역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가 봐. 아빠는 아침에 온 사람이나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이나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1시부터 왔으면 살짝 하다가 살짝 중간에 주인 눈치도 보면서 쉬지도 않았을까. 뭐다 열심히 했어도 주는 거는 결국 누가 정하셔? 하나님. 질투하지 말고. 우린 그래도 다 상을 받았으니까. 무슨 상? 천국. 저거예요. 최고예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